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지난 17일과 18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있었던 폭탄 사고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여야 했는데요. 지난 주말도 미국 전역에서 각종 총격 사고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23일 오후 7시에는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벌링턴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캐스케이드몰에 위치한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발생했는데 용의자가 이 백화점 안에서 사냥용 총을 난사해 총 5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20세 터키계 미국인인 아르칸 세티는 다음 날인 24일 오후 검거됐으며 현재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24일 오후 8시 30분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그린마운티 공동묘지 인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8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3명의 남성으로 이 중 2명은 권총을 또 다른 1명은 장총을 갖고 거리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3살 여자아이를 비롯해 성인 남성 6명과 여성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12시 38분경 일리노이대 번화가에서 두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파티를 즐기고 있던 이들 사이에서 벌어졌으며 단순한 말싸움에서 총격이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조지 코르체프로 파악됐으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총격이 마구잡이로 벌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총격은 인근에서 약 30분 뒤에 일어났으며 이 사건으로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또 같은 날인 25일 오전 2시 15분쯤에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시내에서도 흉기 난동이 벌어져 20대 남성 7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에머슨 칼리지 인근의 극장가에서 벌어졌으며 부상을 당한 사람들 중 한 명은 현재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 러커스 대학에서도 총격이 벌어져 두 명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조사이 아그보와 말콤 웨브로 이 두 사람은 모두 대학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지난 금요일 리빙턴 캠퍼스 내 주차장에서 언쟁을 벌이다 갑자기 총을 꺼내 들었으며 한 남자가 주차되어 있는 차에 총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링컨 터널 내 중앙도로에서 발생한 두 버스의 추돌 사고로 뉴욕으로 향하는 출근길에 1시간 이상의 교통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 50분경 포트 어토리티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두대의 뉴저지 트랜짓 버스가 추돌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리치필드에서 출발해 37명의 승객을 태군 127번 뉴저지 트랜짓 버스가 노스버겐에서 출발한 128번 만원 버스의 뉴저지 트랜짓 버스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버스 탑승객 중 23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버스 전용 차선은 일반 차선으로 우회돼 1시간여의 교통 지연이 발생해 월요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새벽 맨해튼 59가 콜럼버스 서클 지하철역에서 한 20대 남성이 구타와 절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A트레인 플랫폼에 서 있던 25세 남성이 두 명의 괴한으로부터 맞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두 명의 남성은 피해자의 소지품과 현금 350달러를 훔친 뒤 A트레인 하행선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그들을 추적 중이며 한 명은 히스패닉계로 또 다른 한 명은 흑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슈퍼볼급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대선 첫 번째 TV토론이 오늘 9시에 열립니다. 오늘 TV토론은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홉스트라 대학에서 진행됩니다. 1차 토론은 다양한 국내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진행자로 나서는 앵커 레스터 홀트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자신이 선정한 미국이 나아갈 방향, 안전한 나라 만들기, 번영 이루기 등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폭발 사건과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테러와 안전 문제, 또 이민 정책 문제와 보호 무역 등 경제 이슈 등에 대해 각 후보가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백인 경찰의 흑인 사살로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로스캐롤라이나주의 샬롯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경찰관의 옷에 부착되어 있던 바디캠과 경찰차 대시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대시캠 동영상으로 이 영상에는 경찰관이 사망한 키스 스콧에게 다가가는 장면과
스콧이 뒷걸음질 치는 장면, 그리고 네 번의 총성이 담겨 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스콧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경찰은 스콧이 총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스콧의 가족들은 그가 책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해 스콧이 총을 소지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내 온라인 의류 판매 점유율 1위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의 온라인 의류 판매 매출 집계액은 총 163억 달러로, 이는 메이시스와 노드스트롬, 또 콜스와 갭, 빅토리아 시크릿의 온라인 매출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아마존은 온 오프라인 의류 시장 전체에서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해 월마트 다음으로 옷을 제일 많이 판매한 기업이 됐습니다. 의류업계에서 아마존이 떠오르게 된 건 약 10년 전 온라인 의류 쇼핑몰 샵밥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는데, 아마존 측은 여기에 7년 전 온라인 신발 쇼핑몰 자포스를 8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고, 최근 2, 3년 동안 7개의 자체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미국 백화점 브랜드인 노드스트롬과 시어스, 메이시스와 JCPenney 등의 의류 판매 매출은 총 2억 2,500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의 의류 시장이 연간 1%씩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계속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백화점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류업종에서 아마존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향후 5년 동안 이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